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했던 상승세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 약간은 불안해하는 모습들도 보였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주요 지표들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는데요. 그를 반등하듯이 전반적인 지수 자체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인들을 보내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장 함께 보시면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저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다만 상승폭 0.08%로 작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1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거래일 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졌던 나스닥 지수 이날은 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0.1% 하락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장 초반에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투자 심리가 강하지만은 않았고 또 닐 카시카리 총재가 좀 부담스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주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2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내용 지수 추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장 초반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래도 좀 포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이후 또 S&P 500 지수가 5,2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서 좀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랠리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체적인 지도로 이날의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만큼 시장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초록색, 빨간색 다양하게 포진을 해 있습니다. 특히 M7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내리는 모습 보였고요. 애플은 0.3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72%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3% 이상 크게 올라줬는데 다시 한번 1.7%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레켄밀러가 장기적으로는 AI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 3월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을 축소했다고 밝힌 점이 좀 엔비디아의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골드만삭스는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주당 $1,100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AI 붐을 향한 엇갈린 투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이 이날 소폭 강세로 마감을 한 건 이 신제품 발표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원래 애플은 이벤트 당일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 다음 장 수요일장에서 애플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8% 강세였는데요. 이 $499의 픽셀폰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밝아진 화면과 AI 기능을 더해서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을 공략할 전략인데요. 이 픽셀 태블릿 가격도 인하를 하면서 가성비를 좀 강조하는 구글, 알파벳이었습니다. 메타가 0.5% 강세였고요. 아마존도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가 3% 넘게 3.7%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규제 당국이 리콜과 관련해서 오토파일럿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보도에 좀 부담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월 중국 생산 차량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배포를 중국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 CEO 이 중국 판매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임원 중 한 명인 톰 주를 중국으로 파견을 했다고 일컬었습니다. 이 톰 주는 별명이 파이어맨 소방관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물로 테슬라 안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꼽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중 한 장면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디즈니 이날 9%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OTT 서비스 구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주당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30%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1.2%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밑돈 것도 좀 부담이었을 텐데요. 실망스러웠던 건 올해 2분기 테마파크가 포함되어 있는 익스피리언스 사업부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이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면서 디즈니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다소 낯선 기업일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업체입니다. 월가에서는 인공지능 AI계의 숨겨진 보석이다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망감 매물이 나오면서 15% 급락세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펠로톤 마지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홈 피트니스 업체입니다. 이렇게 운동기구를 판매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팬데믹 때 홈트가 한창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펠로톤의 주가도 같이 함께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이후 다시 헬스장에 가게 되면서 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 리콜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 CEO가 사임하기도 하고 인력 15%를 감축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날 이렇게 급등세로 마감을 한 이유는 사모펀드 회사들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주요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빅샷이 계속해서 이 지분 매도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억만장자 투자자가 엔비디아를 지분 축소했다는 얘기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지분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평가됐기 때문에 또 다른 빅샷들의 지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가지고 계시다면 차익 실현 또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에서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701%의 프리미엄이 무려 붙어 있는데요. 한번 고평가 논란이 있진 않은지 재점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이라고 흔히들 줄여서 부르죠. 185%의 프리미엄 붙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 전반에 좀 부담이 됐던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로 올해 FOMC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닐 카시카리 총재는 현 기준금리 수준이 더 오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표가 둔화하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추가 인상이라는 이 키워드가 시장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시장은 최근 4월 고용보고서 좀 경기가 식고 있는 지표로 삼았다면 이 카시카리 총재는 그렇게 약한 보고서는 아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인물이라서 당연히 예상됐던 발언이긴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이었어도 시장이 꽤 잘 버텼던 이유, 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미 다 소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 연준의 1인자인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그어준 점도 좀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하면서 닐 카시카리 총재의 큰 충격을 받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이 지수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 기준으로 계속해서 크게 치고 올라갔다가 19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13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죠. 한창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던 올해 초와 좀 비슷한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변수가 있진 않는 한 6월 점도표가 공개돼서 연준
이제 다음 스텝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시장이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의 휴전안이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미국은 전략 비축유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WTI 소폭 오르다가 내림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3%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시죠. 0.3%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볼 시간이죠. 메리앤 바틀스 생츄어리 웰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화요일장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Well, you know, we've been calling this whole year for the markets the bucking bull, and that's for both stocks and bonds. And we've seen some bucking recently in equities and bonds. But that's begun to reverse. We're now actually seeing the bull run in equities and fixed income. So markets have been a little choppy today, but we're still running with the bulls. We're still buying equities and we're still buying fixed income. Well, for the equity marke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direction of stocks is earnings. And we're right in the middle of earnings. And earnings are coming in significantly better than expected, at least by 1% better. And that's important. Also, profit margins have been stable and look to grow. But what's also helped the equity markets is that Fed Chair Powell said that the Fed was not going to raise interest rates because there's been a concern of higher interest rates. And there's been a concern about inflation, and that seems to be ebbing. So with no rate hike, at least stable inflation, earnings is really taking center stage and really driving the equity market right now. So in terms of what can drive stocks into the summer, into the rest of the year, we think it's liquidity. So what do we mean by liquidity? There's cash on the sidelines. There's $6 trillion. Why is there cash? If you remember, coming into this year, many were anticipating a recession. We have heightened geopolitical events. So investors are pretty cautious. So they've kept money on the sidelines. That money, if the equity markets continue to rally, can come into the markets.